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남의 이슈. 자, 실베개를 보면서 카페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실베개를 위주로 좀 오쇼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꼬리물기사고 이거 한문철 또 한문철 레전드인가? 아, 자겔은 자 저기잖아. 자전거 갤러리 아니야? 뭐야? 꼬리물기. 그냥 왜 진행하지? 왜이 사람 열받았나? 이거 불박 차주가 이러면 보험사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려나? 아니, 이 상황이 사실 불박 차 입장에서는 아, 씨발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와, 그냥 냅다 가서 들이박아버리네. 꼬리물기 100% vs 보험사기 고의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보험사에서 그래도 앞에 전방주시를 안 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상대편 보험사 쪽에서는 아무리 신호가 그렇다고 한들. 원칙적으로는 꼬리물기가 잘못된 게 맞긴 해. 딜레마거든, 이게. 근데 잘못됐다. 그냥 이럴 때는 여기서 멈춰갖고 빵 하면서 사고 난 차량한테 쌍욕을 퍼붓는 게 맞지. 빵 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석 문연 다음에 야이 개새끼야 한마디 갈겨야. 그런 일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은 그날 일진이 잘 풀렸을 텐데 이 상태에서 그냥 냅다 들이박아 버리네. 야. 넘어갑시다. 일본 대학생들 사칭 영상은 수준? 40 빼기 16 나누기 4 나누기 2. 이거는 성지고 나온 나도 알아. 16 나누기 4 하면은 몇이야? 16 나누기 4. 그걸 왜 물어보세요? 4 나누기 2는 2. 이 답은 38이야. 38. 아니,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물어본 거야. 아니, 5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무리 성지고를 나왔어도, 성지고에서도 여러분들 사칭연산은 가르쳐. 너무 지금 낮게 보는데, 사칭연산은 난 성지고에서 배웠어,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담배 내기를 해가지고, 담배가 이제 한 갑에 이제 20개가 있으니까, 이거 나누기 해가지고, 이제 그때 사칭연산을 먼저 배웠거든. 담배 깨피로 이렇게 사칭연산을 나는 이제 깨우쳤는데,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걸 계산할 수가 없다고? 억가 아니야, 이거? 불하겠지, 그러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삼전이 망해가는 이유.
엑시노스 칩이 탑재된 삼성의 일부 모바일 기종에서 정상적인 캐릭터 조작이 불가능한 현상을 발견했다. 게임에서 어? 삼성이 10년 넘게 개발해서 자랑하는 AP 엑시노스도 짱깨 신작 게임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뭐 게임 안 하니까 난 상관없고 오히려 좋아. 아니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거지 키우기만 잘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스신이와 맞선 본 한남. 주겔에서 올라온 또 글인데, 아, 주겔은 너무 편향적이야. 한국 여자들 너무 후려치기 하고, 일본 여자들 너무 띄워주고, 외국 여자들은 다 뭔가 좀 우월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올라오는 좀 글들이 좀 있더라고, 주겔이 약간. 주식 갤러리에요. 신주쿠에서 1:1 맞선 현장. 여자분들이 너무 이쁘다. 이 여성분 진짜 이쁘다. 귀염상해. 아, 제가 국내 결혼은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좀 교제를 하더라도 제가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배경은 그래도 참 좋으세요. 강남에 사시고. 아, 아닙니다. 한국 여자분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해주면서 이렇게 보통 일본 분들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요구사항이 좀 높으신 분들 눈이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본에 와서 일본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선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도 편하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서 결혼까지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응 아니야. 일본 여자들 중에서도 나쁜 여자들이 있겠지. 꼭 이게 그 국적으로 가려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편견인 거니까. 좀 끌리는 제목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음식값 결제 안 하고 먹튀한 영포티. 화장실 어디에요? 삼겹살 3인분 플러스 주류 4병 먹튀한 중년 남성. 이런 걸 근데 신고해도 잡기가 힘들다고. 잡아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전취식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러네요. 갈 바 없는 인생을 가려내는 좀 그 성금으로 또 받는 그런 식당들도 있고 하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인류에 박살나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죠. 믿는 사람 존나 많은 한국 유사과학 레전드. 아, 지압. 지압. 발을 사람의 이 몸 형태로 이제 딱 놓고 여기를 누르면은 뭐 위가 좋아지고 췌장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유사과학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2의 심장 인체 축소판 이지랄 떨면서 해당 부분 쿡쿡 쑤시면 낫는다고 약을 판다고. 그럼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 어. 근들갑이긴 한데 혈자리는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야. 제일 큰 게 손 따는 건데 부정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냐? 신경이 고통 어쩌고 신경학적으로 말이 안 돼. 손 따면은 바로 트름 나오고 검은 피 나오고 하면서 뭔가 딱 체했을 때 효과가 있던데 그게 플라시보라는 거야? 다른 날에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사과학이라고 논할 거는 뭐 조그만 골방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숨 막혀서 죽는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미신 같은 거 아닐까? 그런 걸 제외하고 이런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한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글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왈, AI가 인간의 미래 일자리를 전부 뺏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먼 미래 인류는 노동은 그저 취미활동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개 쌉소리를 해댔네요. 일단 우리한테 그런 미래는 안 올 거야. 아직 로봇 기술이 이족보행 자체도 잘 못해 애들이 그냥 옆에서 그냥 발로 차버리면 꼬꾸라져서 넘어져. 그래서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뭔가 인류를 위협할 만한 그런 정도의 과학기술의 발전까지는 꽤나 시간이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우리가 로봇을 개 취급해도 돼. 근데 이 자료가 딱 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로봇에게 사살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신발언 할게요. 예. 너는 인류를 이길 수가 없다. 예. 네.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왜 말조심 안 하냐면은, 아니, 솔직히 진짜 방송 쪽, 이제, 이 스트리밍 쪽은 AI가 침범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뭐 농담을 건네고 그런 어떤 뭐 심리적인 어떤 교감을 하고 그런 거는 절대로 AI가 학습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답을 찾아내는 거에 인간보다 조금 더 빠르고 그럴 뿐이지 나는 인간의 영역을 다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그 AI 산업, 뭐 로봇 이쪽 분야는 사실 이제 그 예, 여자 로봇이에요. 예, 여자 로봇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스 로봇이요? 아니요. 여자 로봇이요. 아. 예, 여자 로봇. 예. 보봇. 아니 보봇은 좀 그렇고요. 예. 아니 진짜 그런 이제 그 주제의 영화들이 있거든요, 님들아. 예. 아니 진짜 그런 주제의 영화가 있어요. 많이 있어. 근데
먼 미래의 이제 삶인데 가정부를 이제 두고 그런 이제 주제로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엄청 많이 나와. 드라마도 있고. 근데 상상했을 때 너무 행복할 것 같기는 해. 자고 이제 일어나 딱 이제 나 일어날 시간에 딱 깨워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뭐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인간화돼가지고 말투도 잘 주무셨어요? 물어보면 잘 잤어. 나 시원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네? 하고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에요? 뭐 별거 있냐 그냥 뭐 이따 저녁에 방송이나 하고 그래야지 그 전까지 그냥 나가서 바이크나 타야겠다. 저 바이크 복장으로 갈아입을까요? 뒤에 타게? 네, 같이 나가고 싶어요. 그래? 그 로봇이 오토바이 대신하는 거야? 아니지. 그냥 뒤에 타 진짜 딱 그냥 말 그대로 여자친구의 그 저 부분만 이제 대체하는 거지. 방송하다가도 아 풍선 너무 안 터진다. 저기 자기야. 네? 네 주인님? 뭐 좀 할 거 없지? 네 집안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야 와서 풍선 좀 받아라. 얼마나 내가 지금 4천 개 받았으니까 만 개 채워놔. 네 주인님? 먼 미래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대되고 내일 27일부터 사라지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이거 이마트에서 주는 거 아니야? 한국분한테 선물 받았는데 높은 확률로 이거 넣고 주셨는데 이 봉투 뭔데? 아 이걸로 많이 줬다고? 계속 증식한다는 그 가방 이마트 장바구니 보증금 500원에 사용 후 반납 시 보증금 전액 환불이지만 그 누구도 반납한 적이 없는 개튼튼한 이 가방 약간 델몬트 유리병 현대판이네. 회수 가능할 줄 알고 델몬트 유리병 그 주스 담는 너무 잘 만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회수가 가능할 줄 알고 이제 이걸 갖다 팔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야. 보리차 담기 좋고 물 담기 좋고 각종 뭐 담금주니 뭐니 담기 너무 좋아가지고 회수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적자를 봤다는 그 유리병. 현대판이죠. 예. 네. 아니 이게 좋은 게 일단은 이거 만든 사람 솔직히 진짜 상 줘야 돼. 이거 만든 사람 노벨상 줘야 됨. 왜냐면 이거 일단 써본 분도 알겠지만 이거 잡을 때 그 뭐라 해야 되지? 손에 착착 감겨 이 부분이. 그립감.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놨고 그립감이 뒤져. 물 따를 때도 느낌 좋고. 되게 시원해. 뭔가 이 병에 들어있는 보리차를 마시면은 정말 고로쇠물 부럽지 않아. 내구도 지려 진짜로. 근데 이제 이 바구니가 판매용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이마트 측에서. 아쉽게도 내일부터 사라진다고. 기존 것은 반납하면 3년간 가능.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예. 다른 거 볼까요?
비건식만 저도 모르는 한국인. 비빔밥은 진짜 비건식이 맞지. 영양학적으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게 햄버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비빔밥이 있겠죠. 곤드레 밥, 두부, 배추 된장국. 진짜 난 이 배추 된장국은 진짜 언제 한번 재평가 돼야 돼. 이 배추 된장국의 맛을 모를 때는 오명을 뒤집었었지. 얘를 똥국이라 그랬어. 똥국이라고. 이 배추 된장국을 가지고. 아침에 배추 된장국이 나오면은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거든. 콩나물국 상위원이라고 생각해. 배추 된장국 진짜 맛있는 건데. 얘 오명 뒤집었었잖아. 언제 한번 재평가 당해야 될 새끼야. 언제나 든든함을 책임졌던 새끼. 맛있는 거밖에 없네 진짜. 저렇게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고 비건식인데 왜 못 먹을까? 이걸 이런 것들이 이제 챙겨 먹기가 힘든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간편하게 빠르게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비싸고 손도 많이 가고. 반찬 가게에서 저런 것들 종류별로 하나씩 구매하면요 3만원 4만원이 넘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약간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챙겨 먹기 힘들죠. 김호중한테 개빡쳤다는 검경. 이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청에 근무하는 블라인드인이 올린 글인데요.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좆밥 아니야.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음주사고로만 끝내고 돈 많으니까 상대방 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날 일을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개 좆밥으로 보였으면은 구라에 구라를 쳤을까 싶어. 형 시간 지나서 음주 측정해서 수치 안 나와도 형 술 처먹은 곳 CCTV 싹 다 까발리고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 참고인 불러갖고 조사하면 10에 9.9는 알아서 다 불어.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호중이 형, 경찰, 검찰을 너무 좆밥으로 봐도 너무 좆밥으로 본 것 같아. 경찰은 대외적인 인식은 좆밥 맞긴 한데 형 사건처럼 복잡한 건 여러 가지 적용해야 할 법률도 많아서 법리 검토하기에는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루 이틀 만에 증거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이게 뭘 의미할까? 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거는 전 수사관이 매달려서 잡아 족치려고 했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그냥 형이 한 행동에 존나게 화나가 났단 얘기야. 실제로 우리 내부 게시판에 강남경찰서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어.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댓글이 100개가 달렸어. 살인, 강간, 기타 등등 형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의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 응원하는 글을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의 어떤 화합이 있었어. 형 덕분에. 단순 음주사고로 끝날 일을 엔간한 음주사고로는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구속도 안 되니 수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콘서트도 하고 술도 처먹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을 일을 자숙 좀 하다가 팬클럽 등에 업고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하면서 복귀하면서 음주운전 언제 그랬냐면 듯 잊혀질 일을 병신같이. 야, 경찰이 병신같은 이런 표현을 쓴다. 특가법에 도주치상의 범인 도피에 이를 키운 건 소속사도 아니고 팬클럽도 아니고 형 스스로가 한 건 알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빡쳤어. 구속 축하하고 수사기관은 좆밥으로 봤는데 법원까지 손들어줄지는 몰랐을 것 같긴 해. 근데 있잖아, 형 구속영장 나온다는 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야. 형 들리는 얘기로는 형 죄질이 하도 족같길래 윗라인에서 형 정문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카더라도 있더라. 적당히 했어야지.
야. 버닝썬 때는 안 빡쳤냐? 일갈. 홀리 쥬잇 띠엄. 김호중 사건 진짜 병크에 병크에 병크. 진짜 미쳤죠. 미쳤어. 예. 영화로 나와도 될 정도. 그러니까 딱 영화에서 나오는 그 설정, 그 구도, 그 전개. 예? 연출되지 않았다는 게 더 소름 돋죠. 그러니까 진짜 아씨 차가 들썩거릴 정도로 그 정도로 박았으면은 당장 내려갖고 사과하고 어? 그렇게 술 먹은 걸 감추고 싶었으면 이건 김호중 개인한테 예, 짊어져야 되는 그런 죄의 무게지만 그 정도로 술 먹은 걸 숨기고 싶었으면 당사자한테 입이라도 가리무고 얘기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지. 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빼고 야 그거는 진짜 순간 상황 판단을 너무 잘못한 거지. 어. 그러니까 17시간 만에 출석하고 이러니까 개빡친 거야 경찰들이. 이거는 진짜 뭐 표적 수사는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지만 좀 더 힘을 준 수사라고 봐야지. 잡아 족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CCTV 다 까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동선 싹 다 파악하고 그렇게 그렇게 취조를 하고 이제 저 예? 조사를 해버리는데 갔던 술집까지도 싹 다 압수수색 해버린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음악을 하는 힙합씬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범죄의 온상이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많아가지고 사회면에서 자주 보는데 이 트로트 씬은 진짜 한 두어 명으로 이렇게 좀 트로트 팬덤? 더 나아가서는 그냥 트로트 음악계? 약간 이쪽 자체가 조금 되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중장년층의 이 깨지지 않는 그 결속력과 팬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쵸? 예. 그 와중에 임영웅 소식 볼까요? 임영웅이 얼마 전에 콘서트 했거든요. 저희 카페인데 실소가 나오는 축구황제 임영웅 근황 진짜 미쳤어. 이거는 약간 트로트계의 유재석이 탄생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야. 어 약간 연예계 업계에서도 어 장르만 다를 뿐이지 야 콘서트장을 어떻게 했냐면요 실베개로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나 보다. 잔디로 검색하면 나오나? 잔디? 콘서트로 해야 되나? 이거는 펜코 있을 것 같은데 랄프야?
어. 오늘자 임영웅 콘서트의 위험. 전광판 있잖아요. 왼쪽에 저 보이시죠? 여, 이게 이제 전광판이고 어 자, 준비가 이제 콘서트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 콘서트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듯한 모습이 왜 이러냐? 임영웅이 K리그 축구 팬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가지고 이 많은 팬덤을 한자리에 모이고 편하게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축구 경기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잔디를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테라플러스 시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 1년 동안 준비했대요. 저렇게 당일날 테라플러스를 깔면 잔디 손상 없이 최대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단점은 이 기술은 시공이 너무 많이 든대요. 돈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공연 수입의 최대 30%를 날릴 수 있을 정도의 테라플러스 시공이라고 합니다. 잔디를 그냥 다 덮는 거예요. 저렇게. 원래 같으면은 보호 매트를 까는데 그러면 잔디가 좀 썩는데요. 부분 부분. 예. 근데 이 잔디를 보호하면서 그러면 임영웅은 이 가운데에서만 있나요? 아니요. 임영웅은 달라요. 임영웅은 보법이 다릅니다. 일단 다른 자료도 좀 가져가 봐봐. 옆에야. 이게 이제 전광판이 이렇게 있어요. 전광판이 있고 콘서트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D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임영웅이 어떤 식으로 다니냐면은 팬들에게 전부 다 얼굴을 잘 것 약간 R석, 무슨석, 무슨석 알파벳으로 나뉘잖아요. 예. 이렇게 날아댕기면서 여기에 가까이, 저기에 가까이, 저기에 가까이 동서남북으로 가까이 가면서 야. 거기에다가 이제 축구 팬들에게도 호감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콘서트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수익도 좋고 화제성도 좋지만 일단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면서 팬들 챙기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만큼 신경 썼다는 게 나오는 거니까 이 보법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호감이지 않나요? 물론 임영웅 노래 제가 뭐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 소비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떤 한 상녀르 새끼는 예? 네? 좋은 능력과 예? 네? 이런 그 장기를 타고 나 가지고 또 거기다가 운도 좋아 가지고 스타킹 이런 데도 많이 나가고 하면서 클래식 쪽 그런 좋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클래식 쪽도 그리고 트로트 쪽도 그러니까 노래 그쪽으로는 정말 예 임영웅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클래식이랑 트로트랑 같이 하잖아. 그래서 별명이 트바로티였다 그래요. 트로트를 하는 예 성악도 하면서 네, 티바로티라 그래요. 티바로티 티였다고 예, 그렇게 불명예를 안고 가면서까지 이 사회적으로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책임보다는 그냥 손해보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강행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수만 택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럴 때 그 관상 얘기하는 거는 난 진짜 아니라고. 관상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관상충 특. 내가 지금 이거 한 열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가장 악랄한 정말 그 중범죄
강간, 살인, 뭐 이런 정말 중범죄자들 몽따주랑 모범 시민 모범상, 기찻길에서 사람 구한 사람, 뭐 이런 정말 의인들 그들이랑 섞어갖고 몽따주 섞어놓고 나쁜 놈 고르시오 하면은 잘 고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맨날 뭔 이런 일만 있으면 야 역시 관상이 또 관상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요. 예. 아무튼 진짜 좀 보기 좋은 것 같고 참 멋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임영웅 같은 이미지가 좀 뭔가 너무 바른 이미지여가지고 노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억까도 하잖아. 뭐 저 유재석 아저씨 보고 뭐 갈비 안 사줬다고 유갈비 유갈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씌우고 사람 나쁜 사람 어거지로 그런 이미지 만들고. 근데 결국 그들이 옳은 부분은 뭔지 알아요? 그들이 결국은 옳은 부분이 뭐냐면 자기 활동 그냥 꾸준히 열심히 잘 한 거밖에 없어. 딱히 어떤 선행을 막 보여주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진정성 있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와. 좋은 이미지 잘 가지고 있겠죠. 거기서 더 올라갈 이미지는 없지만 같은 업계에서 누군가가 병크를 터뜨렸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더 조명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번에 김호중 일이 있었을 때 그 와중에 임영웅 콘서트에서 이렇게 피해주지 않고 좋은 규모로 또 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해서 거기서 이제 클래스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월급 3,400 달이는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그게 뭔데? 애완동물 절대 키우지 마라? 아니 3,400 충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불명예스러움을 안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그 와중에 애완동물도 키우지 말라고? 왜요? 아저씨 왜요? 동물보호법 강화에도 반려동물은 벌어진다. 월 생활비 50만원 이상이 든다고? 또 경제 무개념의 세 가지 착각. 창업, 감가, 투자금 회수. 돈을 빌릴 때 원금 상환, 상환 계획, 월급을 받을 때 감가는 저축. 주거를 독립했다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한 것이 아니다. 차 사지 마라. 아,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은데? 지방은 차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다? 피치 못해 살 거면 모닝과 캐스퍼 같은 거 사라.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주식 투자하지 말라. 에? 이거는 왜요? 해외 주식 난리도 아니더만. 비추가 너무 많이 지켰다.
주식 하지 말라는 건 개호부 아닌가? 개잡주 주식이나 테마주 이런 건 피하겠지만 지수 주총이라든지 미국 EFT 아 ETF 우량주 투자는 여유되면 하는 게 좋다고 본다. 테슬라 반토막 난 거 보면 안전한 주식 따위 없다. 그래요? 저는 3,400이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음식 좀 자제해라. 결국 우리가 이미 아끼고 있고 아낄 대로 아꼈지만 결국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나는 배달에서 나뉜다고 봐. 정해놔야지. 치킨을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귀찮다고 계속 배달 시켜 먹는 거는 난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냐고? 장난하는 거지 지금? 넘어갈게. 라면만 먹으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거 2만원, 만원 아끼면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씩, 3,000원씩 아끼면은 그게 크게 불어난 느낌이 안 들거든? 근데 배달 몇 번 참잖아? 그게 진짜 목돈 된다? 배달 4번, 5번만 참잖아. 그러면은 그게 10만원 되고 20만원 되고 그래.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배달 줄이세요. 배달. 네. 뭐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먹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왜 그런지 내가 보여줄까? 여러분들 치킨 드시는 거 순살 로스트 찹스테이크 치킨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이름 휘황찬란한 거 말고 그냥 진짜 이렇게 핫딜 사이트 같은 데만 들어가가지고 꽤나 괜찮은 치킨들 검색해갖고 사서 먹으면은 한 번 시켜 먹을 그 돈으로 치킨 세 번을 먹을 수 있어. 콜라? 펩시콜라 제로슈거 라임향 1.25리터 12팩 12,990원이야 치킨 시킬 때 콜라 1.25리터로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이미 치킨 가격에 들어가 있어. 500ml짜리가 이런 걸 안 찾아보기 때문에 그럼 뭐 먹고 살아 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막상 찾으면은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여러분들. 응? 족발 먹고 싶지? 무뼈 족발 1kg 500g 2팩 1kg죠? 거기다가 새우젓까지 같이 주는데 14,790원이야 맛이 없다고? 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난 먹어봤어. 맛있어. 아니 진짜 그 약간 갭을 무슨 피자랑 시켜먹는 피자랑 냉동피자처럼 그 정도의 갭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전혀 진짜 전혀 오히려 아니다 시켜먹어 그냥 시켜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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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 지금 뭔가 부정만 내뿜는데 뭐 얘기해 줘봐야 뭐 하겠어 아는 만큼 이득 보는 거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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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